6장 본문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땅에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오늘 크게 테마가 두 가지인데 새벽 말씀 시간에 다 말씀을 나누기에는 사실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24절까지 한 단락 나누고 25절부터 34절 한 단락 나누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단락부터 할까요? 앞에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뒷부분에 주제는 정해놨는데 하늘아버지를 신뢰하세요는 뒷부분에 중점이 두어 있고요. 이 부분은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신자들이 좀 오신 것 같으니까 참고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나중에 새가족 환영 좀 해주시고요. 네, 산상수훈의 말씀 UN 기준에 따르면 저는 올해까지 아직 청년이고요. 정기현 장로님 같이 청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아마 중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UN 기준이에요. 제 기준은 아니고 제가 하라고 시킨 건 아닌데 그렇지만 이제 제가 시니어 청년으로서 생각해 볼 때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예. 하나님 앞에 그것은 오래 살지 못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의 타이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예, 그런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 수신제가 하는 것인가 아니면 치국평천화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사회에 어떤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인가. 예, 다 그 중에 하나의 작은 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을 지나며 보니까 우리 신앙 고백처럼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 예수님을 나의 주로 알게 된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한 삶이죠. 그래서 그 구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또 그 은혜가 식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리고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얻입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런데 살면서 그 일들을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더 그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또 깊이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일이 중요한데 그 일들을 다 잘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를 이제 놓치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희가 묵상집을 만들고 성경의 핵심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묵상을 한 지가 맨날 잊어버려요. 5년이에요? 6년째예요? 지금 6년째죠? 예, 6년째가 되었습니다. 유럽에 60개 교회 저희가 같이 공급하고 나누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지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삶을 깨알처럼 쪼개서 적용하면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새겨가는 경험이 이전에 없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두 번째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또다시 출사표를 쓰고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의 세계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1071절 마태복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데 우리 마음속 우주의 은하수에 하나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1071절이 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고 예. 그 중에서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 그 모든 인류 역사상의 인류를 변화시켰던 그 설교자들과 영적 대부흥, 대각성운동의 그 빛나던 말씀들 그 말씀들의 원조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모두 111절이죠. 제가 요즘 교회의 모든 일들이 많은 우리 한국 민족 절기로 말하면 대목이죠. 양육도 많고 행사도 많고 무슨 일이 많은데 그래도 제가 이걸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 얘기를 했을까라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기억력은 옛날에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지만 암송 지금 마태복음 5장 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도저히 없는데 월요일 날 시간이 좀 있었고 그래도 지금 한 30절 가까이는 외웠어요. 마태복음 5장. 그래서 다 다음 주 토요일 날쯤 끝나거든요. 산상수훈이. 그래서 그때 한 번에 올 거예요. 또 제가 외운다니까 같이 외우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 6, 7장 111절 외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대목에서 아멘하셔도 되고요.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설교 핵심 키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집은 성품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육신 생활이 가져왔던 모든 것들은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불을 통과하는 시험을 지날 때 소멸될 것은 다 소멸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죄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의의 성품 둘 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멸되지 않는 죄의 성품을 불씨로 가지고 있으면
예,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성품으로 죄의 성품을 죽이고 이기면 주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무엇보다도 핵심 키워드가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모든 말이 통일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태양계, 은하계처럼 하나님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태양이 태양계의 질량의 99.8%를 차지하듯이 하나님은 거의 99.9%, 나머지가 온 우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를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의 우주의 구속자가 되셔서 그 옆에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일곱 영과 네 생물과 24 장로와 그리고 온전하게 된 구속받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참된 열두 지파와 그리고 어린 양의 그 피로 씻음을 받은 인을 받은 수많은 구원받은 열방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게 하나님 계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 오직 주님만이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고 밤과 낮으로 세세히 찬송하는 그때는 선교도 그치고 모든 선행도 그치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함이 있는 그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귀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국은 바로 이 산상수훈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산상수훈의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살인도 간음도 그리고 모든 죄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밭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마음밭에 죄를 허용한 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살인은 분노의 형태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간음은 우리 안에서 헛된 정욕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모든 거짓 증거와 세상에서의 죄의 모습은 우리 마음속에서 탐욕의 죄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영적인 거지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필요한 성품을 수혈해 주시고 이식해 주시고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받았지만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사모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세상이 주는 아쉬움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만들어내고 정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어떻게 하든지 그 주님의 성품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한 눈을 빼고 한쪽 팔을 내어주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성품을 옷 입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어제 넘어졌지만 오늘 아침에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섭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상급입니다. 상급. 이 보상의 신앙에 대해서 세상이 멸시했습니다. 지성주의적인 기독교가 멸시했습니다. 상급과 보상에 대해서 상 받으려고 하나? 꼭 그렇게 하려고 하나?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놀랍게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물론 성경 전체가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에게 하늘의 상이 크리라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급, 이 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잘못 왜곡된 물질주의가 우리에게 상에 대한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놨고 어지럽혀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그 창조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그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전능하시고 충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상급은 부모의 그 뼈와 골수와 부모의 가지고 있는 온전한 DNA, 그게 자녀에게는 상급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영토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옷 입고 하나님의 주시는 새 옷을 입는 것, 이게 상급입니다. 이 상급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집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상급을 꼭 받아야 됩니다. 예, 상급을 사모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운동선수가 상급을 피하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 세대임을 입증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 여기 보니까 예, 우리 동급들이 많이 오늘 계셔가지고 1996년에 시카고 불스에서 뛰었던 농구선수가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 누구? 예? 마이클 조던. 어떻게 알았어요? 시카고 불스 가니까, 그죠? 96년에 마이클 조던이 시카고 불스에서 연봉을 얼마 받았는 줄 아십니까? 아, 그러니까 27년 전인데요. 3천만 불을 받았습니다. 아, 어차피 우리가 받은 게 아니니까 뭐 놀라지 않으시는 건 당연하죠. 근데 아, 그보다 조금 더 놀라운 것은요, 1996년 같은 해에 빌 게이츠가 소유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하루에 얼마 오른 줄 아십니까? 하루에 3천만 불이 올랐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3천만 불이 어느 정도냐면 F-16 전투기 한 대가 3천만 불입니다. 그리고 이 군함, 전함 있죠. 그 우리나라 무슨 요즘은 한국 이름을 붙였던데요. 군함 이름에다가 그거 한 대 3천만 불 정도 합니다. 예. 빌 게이츠는 하루에 F-16 전투기 한 대씩을 벌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 소득이 쌓일 수 있는가, 그런 재무 설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어떻게 하면 투자를,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돈을 벌면 쓸 생각부터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서 주식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고 재테크를 잘해서 함부로 쓰지 말고 꽁꽁 모았다가 투자를 해서 돈이 확 뻥튀기해서 불어나는 그런 계획과 생각에 야심을 갖고, 또 노후에 그래서 어떻게 부요하게 걱정 없이 안심하고 그렇게 살까 생각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의 보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좀과 동록이 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서 가져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저는 동기의 문제로 이해합니다. 모티브에. 인생을 사는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서는 것,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 행위를 하고 남은 삶을 경영하는 우리의 삶의 동기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일을 하도록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그 내 삶의 동기는 무엇인가? 또 우리가 궁핍한 이에게 선행을 베풀고 우리의 있는 것을 나누는 그런 동기는 무엇인가? 6장은 그 동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는 우리가 금식하고 구제하고 또 기도하는 것의 동기가 무엇인가?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박수갈채하고 그리고 당신은 리더급이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조차도 굉장히 명예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지나가 버리는 것에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좋은 일을 하면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돈 막 아무렇게나 쓰지 않고 잘 모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나이 들어서 언제까지요? 그것은 결국은 짧은 시간입니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보장해 주지 못해요. 제가 보니까 물질의 풍요라는 것은 10만 원만 더 있어도 사람들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물론 심리적으로는 불안하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야 뭔가 보장이 되겠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10만 원만, 1,000유로만 더 있어도, 1,000유로는 10만 원은 아니죠. 100만 원이죠. 더 있어도 사람들은 안도감을 느끼고 뭔가 그 잉여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를 항상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생 동안 우리가 늘 다 준비하지 못해서 충분하지 못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준비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느냐? 전 제자반에서 언제나 얘기하는데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른 집값은 내한테 혜택이 되지 않아요. 내가 그리고 뭔가 준비하려고 부족하다 하면서 준비해놓은 것들 결국은 다 쓰지 못해요. 늘 오그려치고 그리고 늘 자기 것을 챙기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들도 결국 그것을 다 쓰지 못했어요. 어딘가에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몸이 안 좋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었던 집안 잘 찾아봐라. 어딘가 숨겨놓은 돈이 있다는 거죠. 어디 서재나 어디 이런 데를 잘 찾아봐야 될 거예요. 이전 계절에 바지에서 갑자기 20유로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결국은 그 20유로를 쓰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설계해놨던 거를 내가 누리지 못해요. 결국은 우리는 제한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 수고의 노력에 이미 내가 상을 받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런 거예요. 상을 받았느니라. 왜냐하면 그 상이 마지막 천국 검색대를 지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남아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까지 가져갈 나의 자본이 없어요. 손수건에 한 달란트를 쌓아놓은 사람과 같아요.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 무슨 이윤을 남겨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이번에 이 고비를 넘어가게 해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에 가서 연봉을 받고 그래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님 나라에까지 가져갈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장사하여 이윤을 남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제가 우리가 다시 저 앞마당에 이제 교육관, 우리는 유럽 디아스포라를 위한 교회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화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난주에도 교회 학교 영아부에서 청소년부까지 한 350명 정도 출석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 400명 정도 출석했던 것 같아요, 교회 학교가. 그래도 거의 그 숫자, 한 350명 정도. 디아스포라에서는 유례가 없어요. 우리 라인마인 지역 아직도 기껏해야 만 몇천 명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저 외곽 비스바덴 저쪽까지 다 해서 한인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350명 정도 우리 아이들이 옵니다. 어화나 토요일날 오면은 아직도 몇십 명 오는데 그것도 숫자 제한해서 잘라서 이렇게 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아카데미나 뭐 하거나 하면 공과할 자리가 없어요. 소그룹 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 아카데미도 우리가 유럽에서 온 아이들 150명 제안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 앞에다가 그걸 다시 하나 짓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한 300만 유로 정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00만 유로가 거의 돈인가? 사람들이 의아해요. 300만 유로가 왜 돈이 아니에요? 예,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행위란 결국은요, 한 개인이 이 셀러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모아가는 그거 가지고는요, 우리 한 사람의 가계 정도밖에는 못해요. 빠듯하죠. 예, 아주 적은 액수에. 그러나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차피 돈이 움직이면서 하는 거예요. 내 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경제적인 주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운영되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돈이 아닌 거죠. 어떤 회사가 어떤 아이템을 하나에 구현해서 제품을 만들고 유통을 시키고 하는데 거기 자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기 몫이라는 것은 브레인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경험이 있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예, 그 금융의 역할을 하는 모든 주체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도는 거잖아요. 그들이 볼 때 여러분 호텔을 하나를 짓는다든지 회사가 어디에다가 하나의 이번에도 애쉬번 게이트 우리 삼성이 저기다가 짓잖아요. 그것도 임대 건물이죠. 임대 건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짓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 돈을 갖다가 현찰로 갖다 다 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수 없는 계약과 약속만이 있는 거죠. 거기에 300만 유로 이런 건 돈이 아니죠. 그냥 3천만으로 가든지 예, 그렇습니다. 경제 효과만이 결국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300만 유로 사실 그거 큰 돈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살 수 있다면 예,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우리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경제행위하면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그게 우리 안에 천국까지 가지고 갈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소멸되고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이것을 경험했어요. 뭐 팬데믹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나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천국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고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더 깊이 또 은혜롭게 할 수 있었어요. 모처럼 사순절을 온전하게 보낼 수도 있었고 그리고 부활주일날 매번 부활주일만 되면 휴가가 가지고 부활주일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부활주일 설교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부활주일 성탄주일을 여기 주재원 다니신 분도 있지만 그때마다 휴가가 가지고 부활절 성탄절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조금만 거슬러 가보니까 진정한 상급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쉬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동기가 무엇인가? 천국의 동기를 따라 행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썩지 않는 영원한 투자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심장 그 자신을 우리가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보상이냐,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오늘 박수갈채를 쳐주는 것, 그리고 뭔가 오늘 내일의 먹거리에 나에게
풍성함과 도움이 되는 것. 그러나 네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 앞에까지 갈 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준비할 만한 자본은 메말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슴이 식어지고 은혜에서 가슴이 식어진 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어요. 예배에서 마른 나무토막처럼, 예, 핏기가 말라버린 임종 직전의 노인처럼 그렇게 아무런 생기도 없이 앉아있는 것처럼 불행하고 비참한 것은 없어요. 어릴 때는 노인이 되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니어 청년이 되어보니까,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끄덕끄덕 졸고 돋보기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화석화된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기쁨도 즐거움도 없고 그냥 메마른 입 사이로 한 가닥 남은 식욕이나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지못해 숟가락을 떠는 그런 인생은 불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들의 마지막 손과 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주님의 성품을 옷 입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지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주님의 사람들. 산상성결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동기를 점검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본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가슴이 뛰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몰아주시는 축복의 대소리가 언제나 기도해 왔습니다. 예, 내 인생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몰아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럽의 모교회 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예, 또 어제도 카톡에서 목사님 얘기하신 목회자 돕는 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또 있을 겁니다. 300교회 우리가 목회자를 세우고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또 교회의 엔진을 달아주고 우리가 말씀 목상을 디아스포라가 함께하고 다음 세대의 언어로 그들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동기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거기에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19절에서 34절을 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의 육체적인 삶과도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육체적인 삶에서 매일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팔자주름이 얼마나 깊어지는가 그거 미리로 재고 계십니까? 눈꼬리가 얼마나 내려갔는지 아니면 심장에 뛰는 힘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발걸음이 얼마나 됐는지 혈관은 몇 미리미리가 막혔는지 아니면 나는 아직도 젊은지 거기에 대해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주의에 이끌려 있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의 눈이 주님의 나라에 있느냐? 그 나라와 그의 의에 있느냐? 주님께서는 그 동기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7장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의 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완성하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집을 완성하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그렇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앞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세요라는 제목보다는 하늘에 너의 보화를 쌓아라는 제목이 앞부분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이 지상에 있는 가치들이 얼마나 그 효용성이 짧은가 그리고 제한되어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의 보화의 임퍼머넌스, 무상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는다면 너의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일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화의 퍼마넌스, 하늘 보화의 영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눈을 뜨라, 마음의 눈을 뜨라, 영의 눈을 뜨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에서 쉰들러가 마지막에 자동차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내 재산을 다 들여서 생명을 산 줄 알았는데 자동차가, 이거 자동차 안 하면 또 한 사람이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가 생명의 가치에 눈을 뜬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오스카 쉰들러 파산했죠. 공장이 파산한 거죠. 파산 안 했어도 그 공장은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샀기 때문입니다. 오스카 쉰들러라는 무슨 비슷비슷한 이름의, 우리 엘리베이터에도 쉰들러 이름이, 그 쉰들러가 그 쉰들러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생명을 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죠. 하늘 보화를 사는 것, 그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점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지 못하고, 금고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렇죠? 뭐 헬멧 쓰고 안경 끼고 그 다음에 뭘로 뚫고 해도 안 뚫린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긴 것, 주님께 우리의 가슴을 드린 것, 또 주님의 영광과 한 영혼과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쓰임받는 것, 이건 다 주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하늘의 보화가 된다는 것. 조지 밀러 그 고아원에 가서 제가 여러 가지 놀란 게 있습니다. 그가 일했던 책상에는 서랍이 전부 다 자기 편에 있지 않고 저쪽 편에 있어요. 다 저쪽 편에. 책상이 그 한약방 외 이거 서랍처럼요. 서랍이 쫙 많은 책상인데 다 저쪽 편에 있어요. 자기 편에,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편에 있지 않은. 그 다음에 벽에 그 수십 년 동안 그 수많은 고아들을 기르고 그리고 걔들을 자립시키고 다 세상으로 내보내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쓴 그 카르타의 카드가 한 명당 이렇게씩 있습니다. 한 벽을 다 채우고 있어요. 얼마나 세심하게 그 아이들을 관찰하고 다 기록했는지. 여러분 이것은 하늘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아이들을 시간 관리하고 자기에 왔던, 많을 때는 한 번에 몇천 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기도하면서 했는데 단 한 끼도 그들을 굶기지 않았다고 조지 밀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자기는 한 번도 신뢰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어떤 믿음이 있는 경영하는 사람이 월급 못 줄까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거를 또 그 투자가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19년 6개월 동안 기도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19년 6개월 동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게 아니라 19년 6개월 동안 그는 하늘에 자기의 상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설 수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가 치환하고 환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기도에 가슴이 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죽기 전에 지금 산소호흡기가 왔다 갔다 하고 몰핀이 왔다 갔다 할 때, 아 오늘 암송구절이 뭐였더라,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무슨 미련이요, 뭐 못다한 얘기가 있어서, 뭐 서랍에 내가 놔둔 게 돈이 있는데 그거 누가 어떻게 했을까, 신경도 쓸 거 없어요. 예. 그것은 전벌레와 멍이, 그냥 먼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보물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이걸 점검해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은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주의 신학이거나 인본주의 신학이거나 물질주의적인 신앙에 불과할 겁니다. 결국은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심드렁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를 묻고 계시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를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네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예. 애통함 없이 우리가 대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우리에게 값주고 사신 생명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보상을 위해 사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보상은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의 생명이고 또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본 적이 있지요. 예, 은혜 밖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지옥 같은 버림받은 마음, 예, 그것은 잘못된 보상이고요. 주님의 편에 섰을 때 우리가 천국의 평안 속에 사는 것, 이것은 참된 보상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당연한 것이나 사랑하고 있으면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지난 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동기를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사라지는 보상을 위해서 살지만 그것뿐이라면 그나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토록 지속될 보상을 위해 삽니다. 네, 저희 장인어른도 저희 아버님도 다 돌아가셨죠. 저희 장인어른도 예,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예, 뭐 교장 선생님이었지만 그보다 6.25 참전용사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수도 없이 아버님은 매번 처음 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우리는 이제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예. 사위보다 그래도 아들이 100번 났습니다. 늘 처음 듣는 것과 같은 감동으로 이렇게 다부동전투 얘기로부터 해가지고 다 하시는데 통역장교를 하셨어요. 그 옛날에.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발음이 좋으십니다. 뭐 파운틴, 파운튼 뭐 그런 발음이 좋으신데요. 예, 그래서 훈장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종종 훈장도 이렇게 가져와서 그 훈장 어디 있지?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영예로운 거죠. 영예로운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예, 그것도 역시 좀과 동록이 슬고요. 지나갑니다. 보통 제가 예, 우리 업계는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예, 우리 업계의 위인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큰 교회 메가처치에 이름을 남겼던 분들, 뭐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그런 분들, 또 할렐루야 교회도 그죠? 김 어쨌든 이름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뵈면요, 그 광채가 사라져 있어요. 분명히 저도 그럴 겁니다. 아 저는 원래 광채가 없으니까 뭐 그냥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그분들이 굉장히 예, 많이 알려지고 또 크게 쓰임받았던 분들인데 은퇴하시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아 광채가 사라져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뭐 폐기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그러한 것입니다. 예, 현역에 있을 때 왕성하게 쓰임받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휴스턴 서울교회라고요. 왜 휴스턴에 있는데 서울교회일까? 뭐 하여튼 이름이 그런 거죠. 예, 거기도 우리 프랑크푸르트 지역처럼 한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어디 가나 뭐 유럽보다 많지요. 그렇지만 미국 안에서는 예, 작은 커뮤니티인데 그 휴스턴 교회는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죠. 그리고 영향력이 아직도 있고 목장교회로 유명하죠. 한국의 목장교회 모델을 심은 게 그 휴스턴 교회고 거기 원로 목사님이 이제 그 일을 하셨던 분이죠. 최 무슨 목사님인데요. 그분은 은퇴하시고 훨씬 바쁘게 사시는데 교회 이제 다른데 그 목장 사역을 다른데 가서 작은 교회들이며 계속 다니면서 이제 은퇴하셨지만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교회를 오는데 본인은 난 이 교회 다시 집사로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가끔 이제 교회 오시면 원로 목사님이니까 뭐 앞자리에 앉거나 뭐 다 교인들하고 인사하거나 그게 아니라 왔다 갔는지도 잘 모른대요. 또 바쁘고 교인들도 그냥 왔나 그러고 본인도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살게 되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세상의 영광과 명예 이것은 빛의 발이고요. 그 훈장도 보니까 사실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빛은 발했어요. 별로 형가죠. 제 아버님도 훈장이 하나 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 선거 언젠가에 기여한 이후에 훈장을 받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훈장을 준 것 같진 않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훈장 포상 대상에 가지 않았나. 제 어릴 때 아버님이 청와대에 가서 옛날에는 청와대 한번 가는 게요 거의 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막 사돈 발전까지 다시 신원조회하고요. 그리고 교육을 또 어마어마하게 받고 그리고 들어갔다 와서 훈장 하나를 받았는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 빛은 다 발했습니다. 세상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나왔던 교회 중에 기독군 권사님들, 제가 아까 목사님 이름은 김상복 목사님이라 기억도 잘 안 나지만 그 기독군 권사님들 이름 지금도 다 생각납니다. 최종규 권사님, 설복순 권사님, 저녁마다 교회에서 밤을 지새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늘 아래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기도의 그늘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한국 경제의 도약기와 함께 교육열과 함께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쓰임받은 우리 세대와 또 우리의 자녀 세대 수많은 이들은 그 천국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 가슴을 부여안고 교회에서 밤을 새우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늘과 그들의 날개를 타고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투자합시다.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투자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읍시다. 그래서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서 그 상급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가 그 좋은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